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주민 7명이 신축 아파트 건설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층 주민에게 76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2014년 준공한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 7명은 지난 2017년 인근의 다른 아파트가 준공되자 일조를 침해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재판부는 4층에 거주하는 원고는 아파트 신축 이후 일조 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며 피고가 청구액의 70%인 7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다만 고층에 사는 원고들은 일조 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